이거는 반드시 분리 작업 거부가 아니라 이거는 부당 노동에 대한 저항이에요. 정은혜 의원님 못하신 말씀 있어요? 네. 천천히 뭐 하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들이 오늘 그 검경 사건 내용 얘기하다가 너무 떠든 것 같아갖고 우리 의원님 아, 모셔놓고. 제가 지금 저희 또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택배 노동자분들께서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제 분류 작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잘 아시겠지만, 택배 노동자분들이 거의 뭐 주당 한 70시간 정도 일을 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택배라는 업무가 배달, 딜리버리 하는 서비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40% 이상 그 시간을 분류 작업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근데 분류 작업하는 노동자들은 또 따로 고용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택배 노동자분들이 바로 사과 장시간, 문제가 네.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의사 파업을 보면서 약간 또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본인이 했던 거지만, 이번에 그 택배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러다 우리가 죽는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까지 앞으로는 정말 우리 그 배달 산업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또 추석을 앞두고 그런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이런 문제들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택배 노동자들과 워딩 싸움, 네이밍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택배 노동자가 언론들이 이렇게 했어요. 택배 노동자들 분리 거부라고 씁니다. 이거는 분리 거부가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택배를 받아보는 그거 어떤 많은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자기 차에다가 싣기 위해서는 그 만약 CJ니 어디니 네. 거기를 갑니다. 가면 그쪽에서 사실상 무노동으로 무임금으로 알아서 실어 가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거기서 본인들의 물건을 본인들이 분리를 해갖고 차에 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그 CJ니 어떤 그 우체국이나 각종 큰 대형 택배사가 해야 될 일이죠. 당연히 분리를 그런 해야죠. 해줘서 그럼요. 사실상 이분들은 자기의 차를 가지고 지입차를 가지고 배달만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 일을 남에게 그러니까 무임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하루에 10시간을 일하면 4시간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수당도 못 받고 네, 그렇죠. 돈이라도 주면 뭐라고 안 네. 하겠어요. 이거는 반드시 분리 작업 거부가 아니라 이거는 부당 노동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도 가끔 막밤 10시, 11시에 택배 기사분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늦은 시간에 왜 오셨지? 하면 그 하루를 넘어가면 이제 페널티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날 안에 배송을 해야 로켓 배송이 안 하는데, 되니까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근데 분류를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지연이 되고, 그러면서 또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 너무 많이 뛰어다니시고 하다 그렇죠. 보면은 사실은 자칫하면 또 사고가 이어질 수도 있고, 과로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우리 합니다. 의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배달만 하는 줄 알았대요. 아니에요. 김밥집에서 김밥 시키면 그 택배로 가져오시는 분이 가서 싣고 오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게 배달하는 업무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가서 김밥 재료들 여기저기 있는 건다 해다가 직접 말하다가 들고 가서 갖다 준다고 생각하시면 정말로 이 택배 회사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게 갑질이에요, 이게. 그렇지. 근데 그거 안할 거면 하지 말든가 남들 다 하는데 이 사람들 바보야라고 얘기하는 대기업들을 우리가 욕하는 이유가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인원도 안 뽑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중소기업들 가보게 되면 오히려 돈이라도 주든가. 네, 뭘 그 하면 임금을 모르겠는데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네. 정말 콩알 만큼 돈을 주면서 생색내는 데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택배 노동자가 올해만도 공식 비공식 합치면 훨씬 더 많지만 드러난 것만 7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과로사로 엄청난 분들이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언론이 의사들 파업할 때는 아주 정당한 척하면서 기사를 써주고 이런 노동자들이 어떤 파업을 하면 분리 작업 거부, 물류 대란 현실화 되나 명절 앞두고 치명타 이런 소리 나고 앉았는 물류 거죠. 대란 현실화 되나 추석 선물 제때 못 받아
이딴 너무, 기사를 쓰는 거죠. 네.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언론들이 제대로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하는 거죠. 대기업의 갑질 이제는 네. 바로 잡아야 한다. 네. 그러면서 이거는 노동 착취거든요.